토요타 알파드는 플래그십 미니밴 모델이다. 2002년 출시 이후 3세대에 걸쳐 하이브리드, 헤브, 시스템 적용, 국내에는 처음 출시하는 4세대 모델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고객에게 쾌적한 이동의 행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업무적 이전이 필요한 고객, 가족여행이나 레저를 즐기는 고객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응 가능하다. 전통적 언박스 미니밴 구조를 유지한 외관은 강렬한 존재감과 고급감이 조합됐다. 전면부는 깊이 패인 날카로운 눈매 트리플 LED 헤드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선사한다. 입체적 조형의 블랙 글로시 메쉬 그릴은 더욱 넓어져 단단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측면부는 기존 미니밴의 이미지를 탈피, 다이내믹한 차량의 실루엣을 완성했다. 굴곡진 측면 보디라인과 함께 일직선으로 이어진 크롬 가니쉬는 럭셔리하고 세련된 느낌을 더한다.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된 19인치 알루미늄 휠은 강인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더 강조했다. 후면부는 수평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알파드의 상징인 B필러 형상부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까지 파워풀한 굴곡이 이어져 전체적인 차량 콘셉트에 통일감을 준다. 후면부에 위치한 대형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우수한 야간 시인성과 더불어 유니크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표면에 에어로핀이 돌출된 형태로 부착돼 주행 안전성과 공기역학 성능도 향상시켰다. 실내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돼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을 선사한다. 14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화면 바로 아래에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은 물리 버튼을 적용했다. 12.3인치 대형 풀컬러 미드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는 운전에 필요한 주행 정보 및 태브 특화 정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12.3인치 대형 풀컬러 미드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는 운전에 필요한 주행 정보 및 태브 특화 정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네 가지의 디자인 테마를 선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기호에 맞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부분은 가죽으로 마감해 고급감을 높였다. 열선 기능을 지원하며 물리 버튼과 터치 컨트롤러 버튼을 고르게 배치해 주행 보조 및 오디오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시프트 노브는 직관적이고 빠른 조작이 가능한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을 적용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천연 가죽 소재로 마감돼 있어 착저감이 뛰어나고 조절은 자동이라 편리하다. 티어링 휠과 변속기는 그립감도 좋다. 실내 곳곳에 적용된 손바느질 느낌의 스티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층 더해준다. 2열은 전용기에 탑승한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2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는 부드러운 질감의 나파 천연 가죽 소재로 하단 쿠션 부분에는 체중의 압력을 분산하는 우레탄 소재가 적용돼 뛰어난 착저감을 자랑한다. 최초로 등받이와 암레스트 부분에 저반발 메모리 폼 소재를 사용해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도 최소화했다. 2열의 좌우 암레스트에 내장형 테이블도 적용돼 태블릿 거치나 음식물 섭취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활용 가능하다. 암레스트에 부착된 시트 조작 버튼으로 시트 자세 및 파워 슬라이드 조작이 가능하며 별도로 스마트폰 형태의 터치 타입 컨트롤러가 2열 좌우에 개별 탑재돼 공조, 조명, 선쉐이드, 오디오 믹 시트 등 기능 제어를 손쉽게 할 수 있다. 480mm까지 롱 슬라이딩이 가능한 2열 시트는 전동 파워 슬라이드 및 수동 슬라이드 기능을 모두 탑재, 2열 시트 포지션을 빠르고 편리하게 조절해 3열의 승하차 또한 용이하게 구현했다. 3열은 리클라이닝, 암레스트가 기본으로 탑재돼 편안한 착저감을 확보했다.
슬라이딩 기능 탑재로 넓은 내구름도 제공한다. 오픈할 스페이스 업 시트도 적용돼 시트를 좌우로 들어 올려 추가적인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에 따라 최대 6개까지 골프백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승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스마트 컴포트 모드는 4가지의 모드 선택 시 각각의 모드에 따라 조명, 공조, 시트 포지션 등이 자동적으로 조절돼 편안한 승차감을 지원한다. 알파드는 2.5L 헤브 파워 트레인을 기반으로 연비 효율과 정숙성을 극대화했다. 리터 에킨슨 사이클 엔진과 전기 모터의 결합으로 시스템 총 출력 250마력을 발휘하며 헤브 시스템으로 복합 연비 기준 13.5km/L을 기록했다. 여기에 사륜 구동 E4 시스템이 탑재되면 상황에 따라 전 후륜 모터를 활용 빗길이나 거친 노면에서의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일반 도로에서 시속 60~80km로 주행해보니 진동과 소음이 없고 승차감은 토요타지만 렉서스를 탄 것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편안하다. 스터링 휠의 미세한 조작에도 의도하는 대로 조향한다. 한 코너나 울퉁불퉁한 요철에서는 TNGA 플랫폼의 맥퍼슨 스트럿 프론트 서스펜션과 더블 위시본 리어 서스펜션이 장착돼 주행 안정성과 안락함이 뛰어나다. 특히 시트 쿠션 프레임에 진동 방지 고무 부싱을 적용해 시트의 좌우 움직임을 최소화한 것이 눈에 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진입해서 주행해보니 시속 80~100km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 플래그십 미니밴이지만 가볍고 민첩하게 밀어내 밟는 만큼 속도가 나가고 힘이 넘친다. 진동과 소음도 적고 스티어링 휠도 묵직해 안정적이다. 모델답게 실내 정숙성도 뛰어나다. 2.3톤의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는 민첩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시켜준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소음, 진동, NVH, 성능이다. 2.3톤의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는 민첩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시켜준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소음, 진동, NVH, 성능이다. 실드 및 일열과 2열 어쿠스틱 글래스, 이중 실링 슬라이딩 도어 적용으로 외부 소음 유입을 저감했으며 엔진룸 및 대시보드 흡차 음재, 저마찰 타이어 적용을 통해 차량 운행 소음, 작동 소음 및 노면 소음 등을 최소화했다. 예방 안전 시스템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TSS도 인상적이다. 제동 보조 시스템, 피시즈,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DRCC, 차선 추적 어시스트, LTA, 어댑티브 하이빔 시스템, AHS,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 RSA,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PDA, 안전 하차 어시스트, C 등으로 구성됩니다.